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3일 일요일인데요.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제시해 드리고요. 관심 종목군들 포트폴리오 분석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석 굿모닝. 자, 전일 시장부터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자, 먼저 해외시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체크할게요. 자, 마감을 양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1.11% 상승, 나스닥 1.13% 상승, 반도체 지수 2.34% 상승, 독일도 0.73. 자, 무엇보다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99로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강한 반등 나왔다. 이거 양호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야간선물 옵션 시장도 플러스 0.48%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 선물 717계약 매수해줬고요. 이제 서서히 옵션 만기일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변동성 좀 있으면 이제 크게 막 움직입니다. 22%, 40% 콜옵션 움직인 반면에 27%, 30%씩 풋옵션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뉴스 뭐 잘 봐서 아시다시피 29일, 30일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 소식 들려왔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는 아마 용이치 않을 거라는 시장의 실망 때문에 전전일 조금 조정받았고요. 크게 우려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일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중국의 PMI 지수가 51.7로 상당히 양호하게 2017년 2월 이후로 가장 좋게 지표 발표됐다 하면서 강하게 중국 시장이 랠리를 했거든요. 같이 우리나라도 움직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영향 때문에 유럽이 먼저 스타트 좋게 했고요. 미국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 하루 빠지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 우려 확대, 하루 올라가면 완화, 이런 뉴스 같지 않은 뉴스를 막 내놓는데요. 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큰 틀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 정도 1차 합의문 작성할 거라는 내용 알고 있을 테고, 큰 틀에서 아직까지 합의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 하루 걸러 하루 그거 냉탕 온탕 그렇게 뉴스를 낼 게 아닌데요. 그냥 조정권에서 조정 좀 받았고, 전일은 중국과 상당히 또 우호적인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돌아서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나스닥 신고가 그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권. 자, 양호한 상황입니다.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1165원입니다. 1170원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로도 그렇고요, 달러 약세 기조 좀 보여주면서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버리면 제조업에 좋지 않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멘 소리를 자꾸 하면서 금리 인하 해야 된다 했는데 약달러로 약간 돌아서니까 지금 좋아지는 겁니다. 미국도 그런 영향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중국과 같이 괴를 같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닥터K는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시장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장 후반돼서 중국이 양호하니까 같이 확 땡기면서 양호하게 0.80% 코스피 상승 마감, 코스닥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날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동기간 법칙 주식 기초 강의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만 짚어 드리자면요,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온 20일 동안의 상황 매치됐다 이겁니다. 전일로 20일이 매치됐어요. 자, 20일 상승했으면 조정은 한 절반 정도인 10일 정도 조정받고 그 다음부터 올라간다면 재상승한다는 무리 없는데 그 상황 나왔고요. 자, 여기부터 계산해보면 17일, 여기부터 정도 계산해보면 20일이 맞아 떨어지니까 다음 주 정도부터는 상승 가능하다 했는데 조금 반박차 빨라졌습니다. 양호예요, 양호. 자,
240일 권역인 2100을 정말 계속 시도,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좀처럼 못 넘어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은 최근에 환율도 좀 떨어지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들어오는데요. 기관이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2100을 확실하게 못 뛰어넘고 있는데 전일은 장 초반에 좀 흔들렸습니다만 전전일 마감 정도부터요. 오후부터. 그러나 무리 없이 반등시도 나와서 지금 추가 상승하는데 별 무리 없다. 월요일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났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뭐가 주요하다? 선물이, 외국인 선물이 자꾸 사들어온다 이겁니다. 자, 이틀만 해도 13,000개가 가까이 사들어왔어요. 뭐다? 흔들기 성향 있었다. 그렇게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9월 중순, 선물 만기일 이후로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3만 계약 가까이 매수해줬습니다. 매수란 것은 상방을 노린다 이거죠. 그러다 갑자기 한 며칠 휘청거리게 만드는 2만 계약 매도 이후에 밑으로 더 매도를 했다면, 시장 어떻게 될지 상당히 귀추가 많이 주목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2만 3천 계약 매수세 다시 확충시켜 나간다 이거죠. 여기 중간 과정에 좀 흔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들었다. 현물도 코스피는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매수세가 잘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죠? 선물을 강하게 땡기는 걸 봐서는 상방향으로 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도 121의 저항 어저께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전일에 갑이라고 할수 있는 건 KMW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서 60일 지지. 닥터케인이 여기서 매수해서 한68% 먹고 여기서 매도한 이후에 쭉 빠졌고요. 다시 들어가서 상당폭 수익이 있었는데, 자, 한 번에 잘 가는 종목 죽지 않는다 해서 60일권의 지지를 보고 들어갔는데 확 밀렸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그죠?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생초 탈출 팁 9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추세 좋게 잘 가는 종목 한 번에 죽지 않으니까 급락할 때 세일을 잘 이용하라. 3일 전부터 계속 사.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리 인원들 잘 샀죠. 그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조금 뒤늦게 들어간 분들은 소폭 마이너스인데요. 반등 한번 더 나온다면 플러스 나올 수 있고, KMW가 한번 피를 받으면 쩝 세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다. 자,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주식 기초 강의 210일에 있으니까요. 한번 더 챙겨 보시고요. 이거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신 분들, 추석 체크 한번 합시다. 그리고 종목 상담 가능해요.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놓으시면, 지금은, 편안한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 IT 전기전자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바이오주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한번 랠리한 이후에 조금 조정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5G가 좀 조정을 받은 편이고요. 휴대폰 부품은 삼성 폴드폰, 그리고 아이폰 11이 출시 예정돼 있고 하니까 예약 판매 받고 있잖아요. 그 영향으로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상당히 추세 괜찮고요. 소재 부품 장비단 등락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모레퍼스픽이 실적 좋게 나오면서 같이 화장품 종목군들 강세 보이는 종목도 제법 많이 있고요. 자,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좀 주춤주춤하면서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돌아서려는 입장이니까 다시 한번 잠깐 보자면요. 시장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이제 여기는 끝내주게 올라올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형 우량주, 낙폭 과대한 대형 우량주 위주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바이오도 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IT 전기전자도 같이 왔고, 그 다음에 건설주,
현대건설, 뭐 신세계 이런 종목들 같이 막 올라왔는데요. 이제는 막 조정을 받으니까 강한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라 그랬습니다. 틀리지 않았고요. 그 종목들이 이제 뭐 강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코 쉽지 않은 장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좀 넓은 범주로 본다면,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인터넷 기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 있죠. 핀테크 쪽으로 가기 위해서, 부분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강하게 돌파했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카카오도 상단 돌파했습니다. 15만 원 이상, 16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본다. 물론 끝까지 다 들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박스권 여기, 좁은 의미로 보면 박스권 여기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 계속 홀딩 가능하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한번 밀리는 거 보고, 다시 고점부에서 휘청하길래 3분의 1 차익 실현하고요. 그거를 KMW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이 매수 의견. 그러면, 그죠? 그대로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그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KMW에서 추가 수익, 교체 매매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카카오 한번 보자면요. 기관 외국인 싹쓰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싹쓰리가.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4,400만 명이 메신저 카카오톡을 핸드폰에 깔아놓은 상황에서 삼성화재와의 제휴로 그러니까 보험적으로도 진출,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말할 것 없이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증권사 인수, 그 다음에 시진핑이 말했다시피 블록체인 이게 대세거든요, 앞으로. 자, 그쪽 자회사 보유.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그 다음에 공유, 차량, 이런 쪽, 그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에서는 광고를 붙이는 등 상당히 다양한 쪽으로, 지금 수익 구조, 확충시켜 나가고 있고, 그러한 것들 모멘텀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보십시오. 싹쓸이. 쉽게 안 던집니다. 홀딩합니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뭐잘 끊고 나왔고요. 5만 500원 정도에 끊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매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일은 잘 지키고 있으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죠? 무슨, 이거 완전 경상도 사투리 장렬했네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들도 최근에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코스피 200 내에서, 한 종목이 30% 이상으로 시총이 넘어가는 것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으로 제한을 당해서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지가 시장에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삼성전자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치고 갈수 있는 겁니다. 반사 이익을 가져와서요. 충분히 한번 흔들었습니다만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이니까 여기 상단 84,000원 넘어선다면 9만원권까지 노려본다. 9만원권까지. 자, 포트폴리오가 위태위태한 종목보다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대부분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다면 직장 생활도 하면서 재테크의 개념으로 좀 부담 없이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파다닥거리는 개별주를 한다면 결제 하나 받고 오고 그죠? 아니면 출장 가는 동안에 잘못 쳐다보고 그때 막 흔들림 나와버리면 불안해서 주식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닥터케이는 조금의 전략적 변화를 가지고 오긴 하겠습니다만 소형주 내지는 테마성 종목도 이제 한 비중을 작게 5%에서 10% 정도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그 정도는 닥터케이도 이제 조금 공격적인 플레이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큰 틀은 변함없습니다. 누구나 들어도 다알 만한 그 업종의 1, 2위 정도에서만 집중적으로 사고 팔고 해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익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더 추구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아까 봤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양호하거든요.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2.34 강하게 갔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그죠?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들은 바 있을 겁니다. 연초 내지는 여름 정도의 상황에서는 내년 정도를 바라본다. 반도체 업황 돌아서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4, 4분기 정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업황의 사이클이란 것은요 한두 달 좋았다가 한두 달 나빠지고 이렇게보다는요 큰 흐름으로 특히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는요 한 10년 정도 주기로 하락 추세 한 2년, 반등 추세 한 1, 2년,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강세장 또 1, 2년, 그러면서 하락세 1, 2년, 그러면서 완전 또안 좋은 추세로 전환, 그런 식으로 사이클을 이루는 거거든요. 잠깐 우리나라 시장 잠깐 보자면요. 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연속적으로 2년 이상 하락을 한 적이 IMF 직전 빼고는 없다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저번에 방송 때 해놨던 부분 있네요. 그죠? 여기, 자, 2005년 정도부터 4년 말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4년 하락했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 2007년 탑을 찍고 8년, 2019년 초반 정도, 2009년 초반 정도에서 반등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도 1년 안에 반등 나와버리죠. 자,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2017년도에 참 좋았던 우리나라 시장, 그죠? 2018년도에 그대로 꽂혀버리고 2019년 초반에 반등 시도 넣다가 다시 한번 더 밀렸는데요. 이제 이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 시도 넣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제법 하락폭 큰 이거 2017년도 2016년부터 시작한 이 상승세를 그냥 내려 꽂아버렸거든요. 자, 여기를 돌파해낸다면 물론 한 번에 방방방 치고 가진 않겠습니다만 올라갔다 눌려주고 그러면 밑에 이평선들 돌아오고 지지 역할 하면서 이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도 매치가 되고 있고 다른 해외 시장도 이제 안 좋기보다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아주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으니까 같이 조금 발맞춰 나간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좀안 좋게 나오고 하는 부분 있더라도 충분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맞장구를 치주면 방송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는데요. 너무 경청하시는 겁니까? 아무런 반응 없으면 재미없어요. 자, 하이닉스까지 봤고요. 자, 하이닉스 전일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같이 반등은 좀 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자, 기아차 좀 주목할 만한 상황. 여기가 상당한 저항권 맞습니다. 상당한 저항권이고 여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 하나 올려놨거든요.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20회인데요. 눌림목 방송을 했는데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잘 끊어내고 여기서 눌림목 구간에 들어갔는데 확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시장 반등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해서 주가 매수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보합권 정도까지 왔는데요. 여기 저항권 맞습니다. 저항권. 그죠? 자,
복습 가볍게 하자면요. 여기 간단한 얘기만 보자면,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창숙은 이거 뭐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지. 여기서 산것 같으니까, 그지? 안 무너뜨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주가가 상승으로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확 무너졌다 이거죠. 그러나 큰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가? 기관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때 현대차, 기아차 빼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현대차는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기아차도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기아차가 훨씬 좋아요. 비중의 조절은 있을지 몰라도 완전 배제하고 다 던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전략도 주요했고요. 여기에 저점은 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낙폭이 과하다. 기아차가 모하비, 신차, 예약, 판매 상당히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그래도 좀 홀딩한 결과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 다만 43,000원권대 돌파를 강하게 해야만 추가 수익 더 얻을 수 있다. 시장이 좋게 간다면 뭐 크게 자동차 왕따 혼자 당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전일 42,000원에서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다. 자, 왜냐면요, 여기서 확 밀리는 게 정상인데 안 밀리고 대번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밀리는 척해도 그 다음에 또 들어올려. 또 밀리는데 또 들어올려. 누군가가 지금 매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와요. 외국인이. 그죠? 그리고 기관도 들어옵니다. 앤드 우리 사주 3천억 규모로 매수하겠다는 결정도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노조 집행부도 새롭게 선출이 됐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뭐 호재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노사 간에 또 합의를 잘 해낸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반사이 있다 생각합니다. 뭔가면요, 실적 물론 좋게 나왔고요. BMW 아마 그 경영진이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BMW. 그러한 부분들 은폐한 의혹이 있다. 그럼 반사익은 현대차, 기아차거든요. 미국에서도 브랜드 이미지 나쁘지 않습니다. 탑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크라이슬러하고 푸조하고 아마 지금 합병한다 이런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우리나라도 현대차, 기아차가 선전하고 있으니까요. 잘 앞으로 노사 관계 조금만 더 좋게 마무리된다면 추가 상승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44,000원이 첫 번째 관문이고 두 번째 관문은 47,000원권. 시장이 좋다면 강하게 돌파 나와서 다음 주에 44,000원권 충분히 추라이 한번 해볼 수 있겠고, 44,000원권에서 한번 밀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니까 조금 줄여내고 눌려주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그런 전략.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창석,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KMW 두드려 맞고, 현대 엘리베이 휘청휘청 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내지는 닥트K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렸을지 몰라도, 주식 한달 했는데 닥트K를 만난 것은 분명히 행운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어요. 수익 나면 더 좋고요. 누구 못지않게 아주 많은 부분 숨기는 게 없어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다 가르쳐 드린다. 그죠? 천천히 천천히 가면 돼요. 자, 유진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 빼고 포트폴리오 운영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 가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자, 현대 엘리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냉탕, 온탕 전략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처럼 기조를 안 바꾸고 있거든요. 무슨 기조? 전면적인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거안 풀어주겠다라는 기조를 잘안 바꾸니까
미사일 쏘아도 꿈쩍도 안 하죠. 오히려 반응을 좀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흔드는 겁니다. 괜히, 그죠? 금강산 가가지고, 그죠? 백두산 가서 말 타고 막 다니다가, 그죠? 남한 시설 다 철거한다. 그래 돼버리면요, 김정은이 소탐 대실입니다. 그거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뭔가? 김정은이 폐쇄적인 국가라고 인정 안 하는 나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복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벗고, 이제 새롭게, 한 나라의 수반이라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남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상도의가 있는데, 그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한 측과 협의해서 철거하겠다. 이 강한 거 아니죠. 그냥 던지기를, 만약에 초강수를 던지고 싶었다면, 남한 건물 다 싹쓸이해 버리겠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협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말미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측에서 온다면 관광 말리지 않겠다. 이거는 강수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찔러보기, 내지는. 그죠? 좀 봐달라, 우리. 그죠? 이런 의미다 생각하고, 큰 전략상, 김정은의 큰 전략상, 그것을 부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낙폭 과대다 생각합니다. 낙폭 과대다 생각해서 자꾸 추가하면서 의견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반등 나온다면 한 8만 원 정도권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을 잘 했다면, 추가 매수 좀 했다면 크게 무리 없는 상황 될수 있고요. 자, 이제 LG 유플러스는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와서 그런지 좀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처져버리면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 전환이 실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하러 간다면 비중 축소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여러분들 관심사이기도 하고 닥터케 어제 19만 7천 원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권역 15만 4천 원 권역에서 쭉 들고 와서 중간중간에 짧게 끊어가는 사람들은 끊고 다시 넣고 끊고 다시 넣고 해서 쭉잘 끌고 왔으나 5일선 훼손되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 했거든요. 다 던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5일선 훼손되니까 축소. 240일에 지지 보이니까 시장상 크게 나빠 안 보이니까 추가 다시 매수. 그럼 여기만큼 폭만큼 세이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세이브 되기도 하고 위험 관리 내지는 차익 실현을 잘 해나가는 의미에서 차익 실현 의견 드렸고 다시 재매수 의견 퍼펙트. 자, 한 번에 다 사놓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19만 5천원권 정도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고요. 여기 기준으로 한다면 19만 6천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처지면 안 좋긴 하나 추가 매수 19만원대 가능.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안착, 저항권 안착하면 다시 또 추가 매수한다면 물량도 적당히 확보되고 충분히 매매 잘 해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매수 의견 드렸고요. 셀트리온은 20만원 첫 번째 목표치 달성 이후에 이제 목표치 상향해서 21만 5천원권까지 목표치 단기 목표치 가져간다. 뭐 누구처럼 50만 원, 100만 원 이야기 안 해요. 언제 가는데 50만 원, 100만 원이. 그죠? 언제 월드컵 뭐 다음 월드컵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했는데 옛날에 그죠? 여기 앞전 상황에서 그죠?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중장기라 하더라도 느렸다 줄였다. 느렸다 줄였다. 잘 해내야 된다. 단기 목표치 21만 5천 원 일단 또 제시하고요. 7%입니다. 21만 5천 원 가면요. 결코 작은 퍼센테이지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여기 적당히 중장기로 끌고 오던 분, 단기 차익 실현 한번 한 분도 23% 이상 수익 난거 한번 여러분들께 인증도 해드렸고요. 인정 말고, 인증. 자, 한번 볼까요? 자, 그거 인정 한번 시켜드리고, 닥터K 강연회 안내 해드릴 겁니다. 여기 한번 보면요. 자. 수익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가셔서 가입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텍스트로는 이 보기에 훨씬 좋아요. 그죠? 저에겐 두 명의 선수가 였습니다. 해가지고. 그죠? 셀트리온 23% 올라간 거 보이시죠? 10월 중반에 끊어내고 나머지 또 계좌 2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8%씩 먹어내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래 끌고 왔습니까? 노입니다, 노. 그죠? 자. 그러면 바이오나 이런 또 개별 선수들이 알아서 들어간 종목들은 수익이 뭐 미진하느냐? 아니에요. 닥터K 선수들은 끝내줘요. 그죠? 환상 수익률. HLB 생명과학 199%, 19% 아니에요. 여기 밑에 가면 뭐 일일이 말하기도 힘듭니다. HLB 52% 수익. 그죠? 자, 이런 수익 잘 돼가고 있다. 카카오, SK하이닉스 적절히 끊어가는데 140만원, 130만원. 그죠?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검증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닥터K 강연회 한다 그랬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 아직까지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네. 그죠? 16자리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이야기 하면서 종목 추천 몇개 하고 회원 가입하라 하는 그런 시간 아니다. 120페이지 이상 아마 될것 같은데요. 114페이지까지는 완료되어 있고요. 시간 좀 있으니까 추가할 건데요. 3시간 동안 핵심 필살기 강의해 드릴 겁니다. 장소는 서울 생강마루 3층 회의실이에요. 자, 참석하실 분은 입금하시고 밑에 댓글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자, 뚝섬 유원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겁니다. 에이스 침대. 자, 좀 저렴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간 보지 마시고 오십시오. 시간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핵심 필살기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짚어 가는 시간, 그 3시간 정말 유용한 시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에이스 침대. 일단 모양 나쁘지 않습니다. 자, 봐봐. 창석 버논 눈이 뭐 저번에 어땠는지 몰라도 정석적인 거에 지금 관심 가지잖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원래 처음 배울 때잘 배워야 되는 거야. 처음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나중에 고치려면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거거든. 그러면 요 약간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할래. 개인적인 문제니까. 신용 같은 건 조심해야 돼. 응? 조심해야 돼. 처음부터 자꾸 그거 버릇들이면 별로야. 일단 그거는 이야기하고, 그거는 뭐 신용 쓸 수도 있고, 뭐 미술 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개인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느니 지금 이야기를 좀 했고, 이거 왜 기관 외국인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급은 별로예요, 일단. 수급은 별로입니다. 그런데, 추세를 이제, 돌려내는, 완전, 상승 추세 전환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사실은 여기서 좀 들어갔었어야 되지. 여기 딱 양봉. 아, 3일 올랐기 때문에 몇 퍼센트 올랐지? 2%. 뭐 크게 많이는 안 올랐으니 조금 눌려준다면 접근도 가능하고. 여기 만약에 상단 돌파 시도 나온다면 첫 번째 매수 충분히 가능한 거지. 그리고 매수했는데 조금 주춤하면 이 이평선 올라오거든. 그때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매수해도 되고 약간 밀릴 때 적당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에이스 침대가 뭐 많이 팔리나? 거기까지만 그렇게 되게 주도주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나 차트의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주도주군으로 접근하시라. 오, 스마일님. 반갑습니다. G3BNT. 깨요. 침대 1위. 침대 1위인데, 우리 집 침대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 줄 알아?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거 교체 주기를 뭐라고 그러지? 야, 옛날 다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 응?
어쨌든 교체 주기가 너무 길어요. 그럼 별로입니다. 그죠? 자, 그럴 패야 침대 1위도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옷 관련 FNF 이거 벌써부터 올려놨어요. 그죠? 다 올라가. 이거 메이저리거 베이스볼,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 그거 판권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죠? 이런 게 훨씬 낫지. 왜? 잠바 하나 사면 뭐 10년 입냐? 빠른 사람들은 1년 한철 지나면 그냥 안 입으니까 큰, 구조를 봤을 때는 그렇다. 필라 코리아, 이런 거 관심 있어요. 필라 코리아. 이거 상단에 올려놨어요. 전일 5.77% 올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 하락 추세 돌려낸 겁니다. 하락 추세. 물론 여기 위에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방방방 가기보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좀 다질 건데요. 관심 있어요. 그냥 그 정도. 자, G3BNT. 스마일님, 포트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주실 겁니까? 뭐 때문에 보내달라는지 알고 계시죠? 더잘 관리해 드리려고. 그죠? 뭐안 샀다고 괜히 미안해서 안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돼요. 그죠? 뭐 단체방에서 올리기 못하면 개인톡으로 KMW는 패스할래요. KMW 샀어요 안 샀어요? 빨리 그거부터 이야기해 봐. 빨리. 나 분명히 사라 그랬다. 샀다 1번. 다 샀다. KMW 여기 물렸을 때는 안 갖고 있었고 뒤에서 산것 같은데. 맞다 1번. 아니다. 같이 물려서 있었다 2번. 야, 이 대박 아니야, 대박. 그죠? 빨리 남겨 보십시오. 조금. 오케이. 그죠? 자, 제가 세부 전략도 저번에 드렸어, 분명히. 그대로 갖고 있었댔는데. 그죠? 스마일님은 이거, 8만원대도 들고 있고, 8만 2천원대도 들고 있잖아. 8만원대가 많이 들고 있나? 이건 잠깐 노트 봐야 되는데. 탁트케이가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죠? 8만원대 많이 갖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조금 청산해라 그랬습니다. 스마일님만 조금 청산. 분명히 위에서 그랬어. 그죠? 좀 청산하고 밑에서 다시 사놓고 하면 좋은데, 뭐 개인 일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것까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워낙 뭐 바쁘신 분이니까, 그죠?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잘 조금 더 받아들이시면 수익률 더 좋아진다, 그죠? 자, G3M G3BNT. 와. 지금 당장 접근 못해요. 혹시 갖고 있습니까? 아, 뭐, 들어온 소리 들렸습니다. 이거 갖고 있어요, 혹시? 뭐,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돌파 이후에 약간 눌려주는 권역이죠? 조금 있다. 와우. 어디? 수익 중입니까? 수익 중이다. 1번. 여기가, 위에 이격이 좀 있잖아요. 이격 매꾸로 간 겁니다. 여기에서 아니요. 물렸단 말이죠. 단가 얼마예요? 빨리 남겨 보십시오. 32,000원? 옛날에 들고 왔던 거예요, 혹시? 32,000원이 되려면 옛날에 있지 않고서야 옛날에 들고 있던 거다. 그건 왜 저한테 이야기 안 해줬어요? 그죠? 우리 그런 사이 아닌데. 다른 사이가 아니라 모든 걸 오픈을 좀 해주셔야 더 전략을 잘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얼마 안 돼서 그냥 묻어놨다. 근데 습관을 그렇게 가지시면 안 돼요. 얼마 되든 안 되든 똑같이 해야 돼. 그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강한 추세로 갔는데 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완전 대박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락 추세 아직 못 돌려냈습니다. 돌려내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죠? 다 이런 부분에서 아래꼬리 확 달고 올라오는 이유 있습니다. 이거 언더슈팅이에요. 언더슈팅. 낙폭과대. 낙폭과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언더슈팅은.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죠. 야, 하나를 말씀드려도 확실하게 말씀드려. 그죠?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사람 없을걸. 그죠? 없어요. 왜? 뭐, 대단한 기술 알려줘서 알려주면 회원 가입 안 한다.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야기 안 해주는데 저다 알려드려요.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이 수익 났는데 안 끊었지는 않았을 테고, 여기 부근에 샀어요. 여기 부근? 맞다, 1번. 여기 부근에 샀으면 처음이 잘못됐어. 왜? 우상향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밑에 꼬꾸라지는데 했으니까 첫 번째 잘못됐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잠깐만, GTRB NT 저도 공부 좀 합시다. 이거 옛날에 이야기 한번 들었던가? 저한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이야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신약 공동개발, 바이오 진출. 그죠? 손 아파. 마우스 클릭을 많이 하고 막 누르고 있었더니 손 아파요. 닥터K가 터널 증후군 있는 남자거든요. 참 남자치고는 독특하게. 아유, 손 아파. 아,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종목이 좀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말씀해줬으면 아까 이야기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이후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지 저항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강력한 지지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 보여지죠. 그죠? 여기 가니까 대번 올라오고 잘안 여기 또 밀리는데 또 올라오죠. 이 종목의 지지는 거의 2만 원권입니다. 2만 원권. 그죠? 그리고 만약에 닥터케이가 물려 있었다면 2만 원권 여기 정도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도 했겠죠. 내지는 여기 올라탈 때 추가 매수합니다. 아까 매수할 만한 자리였다 이야기한 데 있죠. 좋은 거는 그렇고요. 좋은 거는 2만 원 지지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또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좀 무너졌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저항을 지금 장대 양봉 10% 가까이로 뚫었거든요. 일단 좋아. 그리고 여기 거래량 막 서죠. 여기 다시 뚫고 올라오는 여기도 거래량 섰어요. 좋아요, 일단.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 강하게 다시 추가 상승하고 눌릴 때 조금 눌리고 다시 강하게 추가 상승해야만 좋은 상황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29,000원과 31,600원권 여기는 또 강한 저항권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여기를 28,900원, 29,000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푸시를 하느냐가 추후 상황 양호하게 가느냐 아니면 지지부진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위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홀딩 29,000원권 가가지고 무너질 때, 저항받을 때 가볍게 조정받는다면 이렇게 가볍게 조정받는다면 양호 더 홀딩 가능 그리고 추가 상승 강하게 한다면 양호 그렇지 못하고 내일이라도 휘청휘청 하고 한다면 조금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내일도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시장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플러스 내시려면 올라탔다 눌려주는 그죠? 상황에서 추가 매수도 해도 되긴 하는데 이 앞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 지금. 일단 그거는 나중에 조금 봐가면서 의논하기로 하고요. 더블로 실어버려요. 100주라 했으니까 350 갖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350 나중에 더블로 실어가지고 단가 낮추고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중간중간에 한번 물어봐요. 추가 매수 계획 없다. 그럼 됐어요. 어차피 우리 뭐 바이오는 셀트리온으로 또 가져갈 거니까 그죠? 굳이 그렇게
오히려 추가 매수 계획 없다는 마인드가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거예요. 끝까지 복수하려고 추세 아직까지 이제 돌아설 듯말듯한 종목에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별로입니다. 일단 좋아요. 그거 산 것만 보내지 말고 딴 것도 보내주셔야지. 그죠? 개인톡으로 나중에 전체 계좌 그것도 좀 보내줘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자, 다른 분또 종목 상담 계속 해볼게요. 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자, 필승님 계시죠? 앤디 포스 전략도 드릴게요. 앤디 포스가 상당히 지금, 그죠? 와, 이거 선수가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나름 잘 대응하고 계신데, 지나간 이야기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단타 매매 좀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단타 매매의 포인트가 늦어요. 지금 아직 익숙 안 하니까 그런데, 지나간 상황 가지고 한번 단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그리고 확 빠지는 거 보고 던지고 하지 마시고, 던질 땐 약간 미리미리 던져야 될 필요도 있어요. 자, 만약에 추가를 하려면 6,000원대, 이거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하면 이런 데 추가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의견도 안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추가를 하셨잖아. 6,100원, 이런 권역에 매수를 해야 되고, 위에 가다 확 밀리잖아요? 꼬리 달잖아? 이거 던져야 돼, 일부. 400원이에요, 400원. 갭이. 그죠? 그리고 내려오잖아요? 팔아먹은 거 있으니까 또 사는 이런 상황 괜찮은데, 여기서, 잘못 끊어낸 것 같고, 6,300원에 들어가서, 위에서 뭐, 6,600원인가 끊어내셨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단타를 요 고점부에서 자제하십시오. 지금, 현재 아직 안 죽어서 그렇지, 잘못하면 한 방에 그냥 막 10%씩 막 빠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르, 세르, 신세르. 반갑습니다. 이거 웬만한 단타 실력 없어 잘안 돼요. 그죠? 단타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기 무너지는 듯 하면, 여기 위에 뭐갭 상승했다 밀리면 벌써 던져야 되고요, 일부. 그 이야기 막 찾아서 제가 막 불렀던 날이 이날인가 그래요. 필승님, 필승님, 이 던지라고, 이야기하려고.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죠? 바쁘셨겠지. 여기 밀리는 척 하다 60일 이평선 지지 받으면서 여기 양봉 서잖아요.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윗골이 막 달고 이 전고점 인근이죠. 적당히 끊어내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비교적 고점부이고 이거 워낙 개별주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하셨겠지만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만은 15,000원 들어간다. No, no, no.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다시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만은 15,000원 언제 가는데요? 언제? 언제 가냐고요. 그죠?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그거. 아무도 보장 못하고요. 그때그때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그것을 반복하는 작업이 주식 투자입니다. 그죠? 병원 가셨을 것 같아요. 클론 빠빠피라라 홍클론 아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그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지저분합니다. 제가 필승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지금 이거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그죠? 자, 그러면 하나 챙겨보면 돼요. 밑에 은봉을 확 무너진다. 뒤도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와, 내 본전 얼만데. 플러스 좀 났었는데. 이런 생각 하면 미련과 욕심, 후회가 생기기 때문에 확 무너지면 안 돼요. 좋기로는
6600은 안 무너져야 되고요. 6400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5일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6400은 무너지면 던져야 돼요. 차트 잘안 보인다고요? 컴퓨터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들 이렇게 크게가 보세요. 크게 이렇게 하면 숫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 6400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5일선 이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6400 무너지면 안 돼요. 6400 무너지면 던진다. 딱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앞에 포스트잇 붙여놨던데 붙여놓으십시오. 5일선 깨면 안 된다. 안 던지면 끝장. 이렇게 딱 적어놓으세요. 진짜입니다. 오이 솔루션. 아, 손 아파. 5만 500은 안 깨면 홀딩. 5만 500은 안 깨면 홀딩. 그리고 5만 5천원 정도까지 목표치. 자, 월요일 무조건 줄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줄일 필요 없고요. 위로 잘 갔는데 튕겨 내려오죠. 위로 올라갔는데 튕겨 내려오죠. 그때 조금 줄이고요. 그죠? 만약 갭 상승해가 이렇게 확 밀리잖아요. 던져야 돼요. 갭 상승해가지고 밀리잖아요. 던져야 됩니다. 다 던지고 보십시오. 다. 아, 다는 좀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손실폭 거의 다 만회했잖아. 그죠? 조금 먹어내고 했으니까 그죠?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너는 자전거 타가 그런 거 아니야? 장석? 아, 나 손가락 지금 두개 아파 죽겠어. 지금 땡겨.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 장석? 형이 어저께 3시간 걸었다? 뭔가 하면 사무실 1시간 걸어서 갔고 놀러 가자 그래서 경주 가가지고 첨성대 핑크 몰리? 그 이거 뭐그 쉽게 말해 개풀 비슷한 그런 건데 그게 핑크색이래. 그거 좀 보고 왔더니 한 3시간 걸었더니 근데 참 이게 바람도 좀 쉬고 이렇게 좀 컨디션 조절 좀 하는 게더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홍님, 오이 솔루션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딴 거, 그죠? 다 아니까. 이거 기관도 들어오고요. 외국인도 뜨문뜨문 들어오는데 자, 여기 상황이 쉽게 말하면 KMW와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여기서 121권에서 확 올라오죠? KMW가 이렇게 될수 있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죠? 그대로 보여주잖아, 이거. 그러나 어떻게 돼야 된다? 앞전 방송 봤을 테니까. 여기서 잘 취재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확 밀리니까 안 좋아진 상황. 그런 상황이 뭐가 있었다? 삼성전기. 여기 올라탔다면 여기 유지돼야 되는데 확 무너지니까 안 좋아져. 그죠? 안 좋은 것만 있었냐? 아프리카 TV는 무너졌던 부분 여기서 무너졌는데 다시 돌파 시도하고 안착하니 간다. 저 이렇게 연계 보시면 돼요. 아까 오이 솔루션하고 KMW는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캡처할 겁니다. 강의안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들은 하셨어요? 저 아침에 일요일이고 뭐고 전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좀 그래요. 이게 일본의 상황이다 이거죠. 그죠? 아침에 방송 올린 거 보신 분 보셨죠? 1번. 다시 해야 되는가 보다. 1번. 자, 추후 2번과 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을 예측했다 이거죠. 뭐야 이거는. 자, 5위 솔루션에 2번과 같은 흐름을 예상하고 매수한다. 이게 팁 9입니다. 팁 9. 자,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 추세 좋게 가던 종목, 한번 급락했다고 그대로 안 무너지고 리바운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리바운드 나오는 2번 권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한 시간 넘게 지금 이야기했죠. 배고파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했는지. 자, 닥터K 방송의 특징을 간파하신 분 간파했을 겁니다. 뭐다? 중요 포인트를 계속 반복으로 숙지를 하도록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그냥 같은 말만 하면 또 재미없죠? 그 반복하는 과정에 하나 더 썼고 조금 더 썼고 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하는 데는 누구 못지않게 코치로서 저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수익률 그것도 크게 뒤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자, 오일 솔루션 5일 20일 올라탔기 때문에 좋아 보여서 샀다. 근데 이 5일 20일 올라탔다고 사기에는 여기 위에 바로 저항권이 있거든요. 다른 종목을 하셨어야지. 여기 안에서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목을 많이 이렇게 그죠? 올려놨으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이 더 낫다 생각합니다. 5일 20일은 올라탔으나 위에 저항이, 바로 위에 저항이 있다.
휴대폰, 창석이 뭐 휴대폰 좋은 거 샀어? 주식하려고 화면 큰 거? 마음 써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거 안 보내도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고마운 거죠. 자, 듀얼폰. 자, 다른 종목 없으십니까? 다른 종목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셀트리온. 우리 또 셀트리온 주력 방송이니까 셀트리온 그 추이를 보자면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죠? 맞아요. 많이 올라온 거 맞는데요. 중요한 상황입니다. 뭔가면요. 이 셀트리온이 상당히 변칙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모든 추세 물론 240일 있습니다만 이평 다 뚫고 막 끝내주기 갈 것처럼 해놓고 확 무너지고 끝내주기 갈 것처럼 해놓고 확 무너졌거든요. 물론 시장 상황이 다릅니다. 시장 상황이 다른데 이때 바이오 안 좋았던 상황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전반적으로 다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죠? 저렇게 되게 안 쉬워요. 한 번도 240일을 못 넘었었는데 이제 넘었었어요. 뭐 언제부터 18년 이후로부터 듣기 따라서 되게 이상하다. 2018년 그죠? 2018년 이후로 240일 한도 못 넘다가 이제 뛰어넘었어요. 이제 턴 어라운드 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될 종목은 안 되는데요. 시장도 2년 이상 하락 안 하더라라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 셀트리온이 누가 뭐래도 바이오의 최강자 아닙니까? 돌아선다 이겁니다. 램시마 SC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들어갔고요. 자, 하나 생각해 보자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이뭐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한번 이야기 안 하죠. 왜 이야기 안한줄 알아요? 어느 순간 잘못되면 큰일 나요. 분식회계가 했다고 회사 직원들이 이야기해도 그죠? 참 SS의 힘 아니면 이렇게 될수 없는데 쌈바로 들어가기 부담되거든요. 부담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HLB 내지는 메지언 이런 종목들 상당히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많아요. 코스닥과 코스피의 비중은 또 달라지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포트폴리오 짤 때. 코스피에 제약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도 드렸고요. 조금 더 쳐져도 추가한다면 별 무리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일 중국 시장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중국이 지표 좋게 나와서 강하게 상승 마감했고요. 자, 미국 시장도 같이 화답하듯이 강하게 반등했으니 월요일 우리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바라건대 기관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 들으면서 위로함 쏘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같이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눌러놓으시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 후원도 가능해요. 슈퍼챗.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되시죠.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전 내일 아침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